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는 MC 선아입니다. 제가 3월 2일 날 여러분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좀 4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이 3월 6일인데요. 그 4일 동안 정말 또 많은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과 또 걱정,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3월 2일 날 확진자가 99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7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도 14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있는 주도 10개 주에서 24개 주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3월 2일 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때만 해도 텍사스, 제가 살고 있는 주에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이제 텍사스에도 17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뭐 안전지대라는 곳은 미국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도 당분간 더 외출도 좀 삼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예, 알려드릴 내용은요. 사실 이 뉴스를 듣고 저도 굉장히 좀 놀랐고 또 걱정이 많이 됐던 그런 뉴스인데요.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6일 MSNBC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북캘리포니아 카이젤 시설에서 격리되어 있는 한 간호사가 쓴 편지입니다. 이 간호사는 지금 현재 본인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간호사의 편지가 뉴스에 보도돼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3월 5일자 성명이고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면은요. 나는 간호사로서 이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수 있는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나는 코로나 확진자 환자를 돌보다가 아파서 자가 격리 중인 환자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입니다. 나는 열과 모든 증상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요건에 부합되어서 의사와 카운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CDC에서 내가 보호 장비를 착용했으면 절대 코로나가 걸릴 리가 없다면서 검사를 못 해주겠다고 거부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검사자 수가 많고 위중한 순서대로 검사가 가능하니 결과를 기다려라 라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의료진이 건강해야 환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네, 이 소식을 듣고서 제가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아, 정말 환자를 돌보느라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의료진이 아팠을 때, 이렇게 검사조차 받지 못한다는 건 정말 너무 심하지 않나. 참, 의료진 분들이 지금 80명 이상이 자가 격리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제 열악한 그런 상황에서, 검사조차 받지 못한다면은 누가 정말 그런 간호사를 자청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또 의료진의 어떤 건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좀 이분들이 검사를 받고 또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 뉴스가 미국인들에게 더 충격을 줬던 이유는요. 그 의료진도 이렇게 검사를 받는 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과연 검사를 받을 수나 있을까라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더이 뉴스가 일파만파 커졌던 것 같습니다. CDC의 기준이 너무 높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 검사 키트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얼마 전에 그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그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번 주까지 또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 정도까지는 원 밀리언 키트, 그러니까 100만 개가 되는 그 테스트 키트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이 약속이 꼭 지켜져서 이번 이렇게 뭐 간호사분이 검사를 못 받는 이런 일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누구나 아픈 사람은 또 쉽고 또 정확하게 또 투명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미국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소식 또 제가 발 빠르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